여러분, 안녕하세요. 잘안 보이나? 저 오늘은 땡스기빙 그 브레이크의 첫날인데, 저는 아무도 안 갔어요. 아주 슬프게도. 근데 저의 수입 메이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큰 아파트에 저 혼자예요. 제가 지금 감기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젠마를 만나서 H마트를 가가지고 장을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밖에 오늘 춥대요. 그래서 원반의 준비를 하고, 털옷 입고, 안에 또 반팔도 입었고. 아무튼, 이제 전말을 가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진짜 추워. 전마가 걸어온다. 내가 맨날 땡스 때 오하이오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시간 보냈는데, 이번에는 오하이오를 안 가서 너무 느낌이 이상해요, 지금. 고난과 역경을 뚫고.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요? 그닥 좋진 않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 이번 브이로그의 제목은 나의 슬픈 땡스기빙. 이따가 저녁에 저녁 끊자 봐. 이제 그로셔리 쇼핑. 되게 뭐가 많은데 딱 하나 없는 것. 돈이 입맛이 돈이 없지. 돈이 잘 비싸. 27.4일. 야, 빼빼로 오리지널 이게 큰게 3.99고 요게 3.99야. 얘가 3.99고 큰거 오리지널에 3.99. 그 박스? 요거 요거 그게 3.99? 그럼 얘도 3.99일까? 그렇지 않을까? 걔 이제 한물 갔어. 그래? 한물 갔어? 그럼 한물 갔으니까 쫄면은 갖고 와 봐라. 갖고 와. 생쫄면? 근데 그거 추워가지고 일부러 잔치국수라. 근데 너 좋아하잖아. 너또 생각난다 안 사면. 빨리 갔다 와. 나 하고 있을게. 엄마가 산 빵들. 무슨 맛일까 이건? 왜 별로야? 이건 매우 별로다. 맛있어.
지금 4시 45분밖에 안 되는데 밖에 엄청 깜깜해요. 그리고 저 지금 제 친구가 추천해준 희재라는 노래 듣고 있는데 엄청 멀랑멀랑해요. 되게 게임성입니다. 게임성. 저기 경찰차가 서 있는데 왜 저기 경찰 있는지는 왜 의문이네요. 학교 도착. 여러분 저는 집에 다시 도착을 했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좀 저 혼자 사는 느낌이라서 되게 이상한 느낌? 근데 되게 좋아요. 혼자밖에 없어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제가 11월 초부터 듣기 시작했거든요. 아니지, 10월 초부터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저처럼 이렇게 크리스마스 되게 엄청 미친 듯이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크리스마스 캐롤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그것도 뭐 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좀 신나는 노래가 듣고 싶으니까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땡스기빙 전날이라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좀 좋은데 좋은 식당 가서 좀 차려입고 가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프렌즈기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지는 바람에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일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약속을 해놨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냐. 네, 그래서 제가 매우 짜증이 난 상태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만약에 아니 저는 약간 좀 막 같이 일단 뭐 친구들끼리 아무데도 안 갔기도 했고 근데 약간 땡스기빙이고 이렇게 가족들 다 같이 안 있는 상태에서 좀 서로 같이 좀 같이 모여서 밥도 맛있게 먹고 좀 그렇게 추억을 남기자는 의미였는데 그냥 나 추우니까 안 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저는 좀 약간 속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전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입술 색깔이 없지? 이렇게 이렇게 휴일 때 아무데도 안 간 게 이번이 처음이고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뭐 나쁘지 않았을 텐데 이번 연애는 제가 학교에서 살고 다른 룸메들은 다 미국인 그러니까 미국인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 가족이 있고 다 기숙사에서 나가 있고 하니까 저만 여기 있고 막 그러니까 좀 약간 더 서러운 거 있잖아요. 아 나도 그냥 어디라도 갈 걸 그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시간을 같이 보낼 사람들이 얘들밖에 없는데 아 난 추우니까 안 나가 막 이러니까 저는 좀 속상했던 거죠. 아프고 감기가 왜 안 떨어질까요? 제가 진짜 약을 먹었는데도 감기가 안 떨어져요. 아무튼 저는 이 영상을 조금 편집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도 좀 준비를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세이 써야 할 것도 있고 해서 조금 공부하다가 그 잼마는 이제 집에 갔잖아요. 걔네들 언니도 있고 이제 예외가 있는 집으로 갔으니까 가서 좀 저희는 지금 둘 다 배가 고픈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서 좀 이따가 저녁쯤에 물어보고 그래도 안 간다고 하면 저희끼리라도 갔다 오기로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따 잼마한테 연락을 해보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다 같이 가고 아니라면은 그냥 저랑 잼마만 갔다 오려고요. 아니 근데 뭐 제만 안 간다고 하면 저라도 뭐 좀 나이스 밀 같은 거를 테이크아웃이라도 해서 먹으려고요. 네. 제만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가자고 해가지고 저는 뭐 섀도우랑 립스틱만 조금 더 하고 옷 갈아입고 제만의 기숙사 가서 제만 화장 좀 해주고 그리고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제가 손톱이 너무 길어버려가지고 귀걸이도 못 끼겠어요. 그럼 갑시다. 옷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좀 약간 크리스마스 같긴 한데 어떡해요. 여러분, 카메라가 너무 크고 가방에 안 들어가서 놓고 왔는데 그래서 좀 화질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잘한 일 같고, 저는 젬마 화장을 해주러 젬마 기숙사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아무튼 저는 거의 다 왔고요. 저 진짜 목도리랑 장갑이랑 귀마개를 사야 될 것 같아요. 내 친구가 배워줘서 고마워. 야, 개맛있어. 꽈. 여러분, 저희가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좀 사진 좀 꾸민 김에 사진 좀 찍으려 했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얼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둥 뒤에서 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버 타고 집에 갈게요. 이거 미쳤어? 왜요? 저희는 무사히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생쇼한다. 목도리를 깔아놓으면 그나마 좀. 저희 이렇게 셋업해서 지금 약간 저희 둘 다 약간 정신병이 있나봐요. 울고 싶어가지고 울고 싶어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정말 오버레이드 된 영화를 보고 화가 난 상태로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럼 굿나잇 여러분. 해피 땡스기빙. 저희는 준비를 다 마쳤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엄청 춥대요. 오늘도 여김없이 들리는 앰뷸런스 소리. 여러분, 저희는 밑에 내려갔다가 사람들이 너무 드레스 다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내려갔다가는 조금 약간 이상한 취급을 받겠다 해서 다시 올라와서 저는 이렇게 청바지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젬마도 제 쪼리를 빌려서 신고 그래서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퀄리티가 진짜 정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사람들 막 벌써 와가지고 다 막 거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 버리고 저희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진짜 정말 아주 조금 먹고 다시 저는 올라오고 젬마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저 진짜 아무것도 먹은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배가 고프니까 아침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사온 이 테이럴팟. 이건 그냥 브렉퍼스트를 만들어 먹을 것 같은데, 과일도 있고 베이컨도 좀 굽고 해서 저는 아침을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화장을 했다는 게 너무 아깝네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일단 아침을 해 먹고 그리고 공부를 좀 하다가 이따가 저녁에 젬마랑 또 나가서 퀸시마켓에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라이트를 좀 보기로 했어요. 오늘 영하 10도라는데 저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화이팅!
반숙 드시는 분. 전 반숙을 정말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깨트리고 이게 다 익을 때까지 꾹꾹 눌러줍니다. 저는 완성. 과일도 커피도. 전 그럼 이제 영화를 보면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었으니까 이제 이 빨래를 좀 돌리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숙사의 방에서 나와서 저 끝으로 쭉 가면 여기 이렇게 빨래방이 있습니다. 우와. 근데 진짜 여러분, 저희 이 5층에서 저희 기숙사에서 거짓말 안 하고 빨래방이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보실래요? 밤이 되면 더 예쁘거든요. 이거 보세요. 저기 저 건물이 하버드 의대입니다. 잘 안 보이구나. 그럼 이렇게 다 보입니다. 사방에 뚫려 있어서. 그럼 좀 빨래를 해볼게요. 그러면 34분이 걸린대요. 그럼 이따가 와도록 하겠습니다. 아, 빨래를 돌려놓고 왔으니까 이제 계속 영화를 또 봐볼까요? 여러분, 지금 제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지금 문자 왔거든요. 잠시만, 페이스타임 좀 해보겠습니다. 어머 어머, 무슨 일이야 이게. 어머, 하이. 텔 미 에브리 싱글 thing. 빨래 다 됐으니까 건조기를 돌리러 가겠습니다. 건조기에는 요 탈취제? 아닌가? 이거 뭐라 그러지? 섬유유연제인가? 모르겠어요. 이거 냄새 맡아보면 아무튼 이 냄새 되게 냄새 좋은 거를 이제 넣어줍니다. 미친? 당황스럽군. 정말 그지 같군요. 아, 정말. 아, 어떡해. 이거 봐요. 아, 짜증나.
왜 조명은 여기를 안 믿게 되나 정말. 어 진짜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 나가지?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방으로 갑시다. 60분이나 걸려요? 다 내려면?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진짜. 내 손톱?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진짜 나 이러고 살아야 돼? 저는 젬마랑 라이트를 보러 갑니다. 엄청 춥대요. 마이너스 9도야, 9도. 저는 목도리도 미쳤다고 버리고 장갑도 없어요. 무섭습니다. 나가봅시다. 어우, 야, 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나 아까 나오다가 종이를 뺨 맞잖아. 바람이 흩날려. 빨리 모자 써, 옷 부리지 말고. 뭐, 아직까진 뭐 나쁘지 않아. 좀만 걸어가. 나 지금. 여러분, 저희가.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여기 완전 무서운 동네로 왔어요. 제마 핸드폰 꺼지고 아 너무 추워. 아 그래서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버 타고. 근데 우버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너무 추워. 아 얘네 몇 명인지 모르나? 어우 추워. 왜 이렇게 안 와? 1분이라며. 어 너무 추워. 어... 이 아무것도 없는. 무서운 동네. 무서운 곳에 와 있습니다. 맞아. 맨해튼 착한 사람들만 살아서 그래. 무서워. 맞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오늘 또 하나의 레슨을 또 하나의 레슨을 얻었지요. 추울 땐 집에만 가만히 있자. 아 너무 추워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밖에는 영하 10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미친 척하고 나갔다 온 거죠. 아 미쳤어. 근데 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뭘 먹을까요? 그냥 공부나 해야겠어요. 공부 좀 하고 그렇게 제 땡스기빙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애들이랑 다 같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갈 거예요. 아침 일찍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한 새벽쯤? 7시, 8시쯤에 가야지 좋은 딜들을 많이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캠브리지로 갈 거라서 그래서 저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가지고 블랙프라이데이 쇼핑하고 아마도 하울 영상 찍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좀 놀란 가슴 좀 이렇게 내 진정시키고 그리고 좀 뭐 좀 먹고 몸 좀 녹이고 지금 온몸이 다 얼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할 것 좀 하고 씻고 일찍 자겠습니다. 내일 쇼핑을 위해서. 이번 땡스기빙 위켄드 아니 위크 블로그는 여기서 끝날 것 같고요. 바로 다음에 올라갈 영상이 그 블랙프라이데이 쇼핑과 하울 그 같이 하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꼭 봐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비디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알람?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